자, 도료 테스트를 좀 해볼 건데, 스페셜 레드 실버. 약간, 메탈릭 핑크 같은 그런 색깔인데요. 하지가 흰색일 때, 검은색일 때, 과연, 색깔이 좀, 느낌 바뀌는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도료가 하지색의 영향을 받는지 좀 궁금하기 때문에, 극단적인 두 가지 색깔을 바탕으로 해서, 도료를 한번 뿌려보겠습니다. 정도 느낌. 자, 동일하게 뿌렸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거의 차이가 없죠? IPP, 스페셜 레드 실버 같은 컬러는 차폐력이 좋다. 그래서 하지가 어떤 색이든 간에 비슷한 색깔이 나온다. 흰색과 검은색에서 차이가 별로 없다면 당연히 회색 서페이스도 영향이 없겠죠. 네, 아무 서페이스나 발라도 된다는 얘기고. 자, 이번에는 또 다른 색깔. 크레오스의 클리어 핑크, 크레오스의 클리어 골드를 쓰고 싶은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흰색과 검은색을 하지로 쓰고, 자, 요거는 이제 리핀 계열의 슈퍼파인 알루미늄입니다. 리핀 계열의 도료를 오버코팅을 위해서 사용을 했을 때, 흰색과 검은색 하지에 어떤 영향을 받아서 이두 가지 색깔이 어떤 느낌으로 표현이 될지, 테스트를 해보고 제가 원하는 색깔을 픽하겠습니다. 라카로 한 번에 나중에 모아가지고 한 번에 좀 닦아가지고 조색병으로 이용하시면은 재활용하기 좋죠. 조색병도 이거 따로 사면 돈이거든요. 일반 메탈릭 실버. 형광 핑크색도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예전에 한번 써봤던 색깔이기 때문에 대충 어느 정도 느낌은 오는데, 예전에 오버코팅 여러 가지 색깔 테스트한 영상이 있는데, 이 화면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네, 이런 색깔, 이것도 괜찮죠? 메탈릭 실버에 형광 핑크. 지금 제가 볼 때는 핑크 계열은 요 형광 핑크가 제일 마음에 들거든요. 일단 자, 핑크 계열 색깔 중에서 스페셜 레드 실버는 무조건 쓸 거고요. 자, 이 짝이 이제 클리어 핑크입니다. 그리고 형광 핑크고요. 메탈릭 실버, 하지 화이트, 슈퍼파인 알루미늄, 하지 블랙, 슈퍼파인 알루미늄, 오버코팅, 메탈릭 실버, 형광 핑크, 블랙, 슈퍼파인 알루미늄, 형광 핑크. 자, 요것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글쎄요, 조금 임팩트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좀 색깔 자체는, 요게 좀 저는 마음에 들거든요. 그래서 요두 개를 조금, 뭐랄까, 이것도 괜찮은데.
요거는 좀 너무 핫핑크하고. 자, 요것도 좀 괜찮을 것 같고. 이건 너무 조금 임팩트가 없죠? 색깔이 너무 채도 차이가 별로 안 나니까. 요 정도가 좋겠네요. 아, 요것도 괜찮은데. 이것도 괜찮은데. 메탈 느낌이 많이 나서. 이거는 조금 이제 영상으로 남겼으니까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 시편을 계속 보고 선택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요거는 무조건 쓸 거고요. 요거 중에서 이제 선택을 하게 되겠죠. 요거 중에서 색깔, 핑크 계열 색깔 선택을 하나 할 거고, 또 하나는 예, 클리어 레드 해서 세 가지 색깔 쓸 거거든요. 예, 클리어 레드는 이 부품에 들어갈 거예요. 예, 이 부품은 클리어 레드가 들어가고, 자, 요런 핑크 계열의 색깔 중에서 선택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메탈릭 실버에 예, 클리어 골드. 자, 몇 개 안 되는 부품이지만 요 부품에다가 뿌려줄 금색을 찾고 있습니다. 아, 이게 조금 원래 색깔대로라면은 진짜 금색을 뿌려도 되고요. 진짜 금색이 아니라 클리어 계통의 오버코팅을 원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자, 요 색깔, 요 세 가지 시편이 준비가 됐는데, 하지 화이트, 슈퍼파인 알루미늄, 메탈릭 실버, 클리어 골드. 요 두 개는 거의 같네요, 색깔이. 그리고 이것 중에 선택을 하면 될 것 같은데, 너무 너무 노랗네. 여기는 약간 오렌지빛이 나고, 너무 가벼워 보일 것 같기도 하고. 요 색깔로 한번 해볼까요? 이것도 영상으로 남겼으니까 예, 조금 더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다른 색깔이 나올 수도 있고요. 일단 테스트 해봤습니다. 이 짝이 슈퍼클리어를 한번 온코트 해준 거고요. 이 짝은 이제 건메탈 서페이서 그대로의 상태입니다. 좀 틀리죠? 확실히 광이 살아나서 금속 느낌이 조금 살아났어요. 이쪽은 좀 많이 매트한 느낌이고요. 예, 기존의 건메탈 도료와 비슷한 느낌입니다. 근데 글쎄요, 조금 더 밝은 것 같기도 하고. 예, 기존 건메탈보다. 예, 다른 부품 비교해 볼까요? 예, 이렇게. 그렇죠, 확실히 매트하죠 이쪽이. 이 건조는 30분 이상 된 거기 때문에 충분히 건조가 되고 만질 수 있는 상태거든요. 여기서 오버코팅 할 때처럼 원코트를 더해서 투코트를 만들면은 더 반짝일 수도 있겠지만, 요 정도만 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일반적인 서페이서 위에 건메탈을 올린 것 차이와 편의성, 요런 것들을 고려를 하면은 기존의 방식을 변경을 해서 건메탈 도료를 빼고 요걸로 바꾼다는 거는 그렇게까지 좋은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써보시고 혹은 이 영상을 보시고 이 짝이 조금 더 괜찮은 것 같다 싶으시면은 바꾸셔도 됩니다. 나쁘지 않아요. 보니까 기존의 건메탈보다는 약간 더 반사가 있거든요. 반사광이 한 번 더 뿌리면 훨씬 더 반짝이겠죠. 그렇습니다. 조금 더 예, 확실히 메탈스러운 느낌이 나긴 나요. 무광 클리어가 살려냈네요.